나도 귀엽다. 안녕하세요. 네 새끼 나도 귀엽다의 한카피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저희는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이동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들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설이랑 추석에는 또 여행 대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주도 오고부터는 육지에 가지 못했는데 그래서 코시국과 관계없이 제주에 남아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는 되게 바빴어요. 저희가 니나기를 하면서 니나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반려동물 대화카드 애니톡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와디즈 펀딩을 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와디즈를 오픈한 지 일주일째인데 많이 팔렸을지 너무 궁금하고요. 제가 또 니나기를 진행하면서 팟캐스트를 만들기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이 게스트분들이 이렇게 동물 막 자랑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거든요. 근데 제가 고민해서 만든 이 질문에 답을 하시면 동물 친구들과 보낸 시간을 또 뭐 생각도 하시고 웃고 또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차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좋아하는 친구들, 또 편한 가족들, 사랑하는 연인들과 니나기처럼 반려동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대화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만든 카드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들 이렇게 구입을 해서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많이들 스몰토크 하는 게 잘하는 게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대화라는 게 사실 참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데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주제가 없으면 말하기 힘들고 또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면 주로 핸드폰을 하고 있을 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화의 도구로서 또 애니톡이라는 카드를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들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은 어떤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펀딩에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니나기 후원해주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유니크한 여성을 위한 쇼핑몰에서 더 온더락이죠. 모자와 티셔츠를 주셨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모자가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번 게스트에서 끝날 것 같은데요. 또 입어보신 분들이 정말 좋아해주시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사이트 들어가서 가을 옷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바이미에서 트리스를 두 통씩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9월이 또 방송이 세 번 나가서 저희가 12월로 협찬이 끝나는데 12월에는 또 이렇게 밀려서 못 받는 분이 계시니까 그 전까지 제가 꼭 다른 걸 받을 수 있게 다른 협찬을 좀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날 때까지 후원 약속을 해주신 아일랜드 조르바에서 드립백을 협찬해 주셨고요. 전국으로 택배가 가능하니까 아일랜드 조르바 인스타에 들어가셔서 원두나 드립백을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질문을 남겨주신 분께는 추첨을 해서 9회 출연해주셨던 쿵짝이네죠. 짝짝이가 그려진 드립톡을 보내드리고요. 팟빵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제 책 출판사 판미동에서 후원해주신 호흡으로 탐나생활 사인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니나기 10일회죠. 1인 4묘 가족을 이루고 있는 브릭스 제주의 박송이님을 모셔서 니나기 11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이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이 씨는 사실 저랑 육지에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벌써 한 15년 정도 넘게 알고 지낸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지내온 시간에 비해 절친이나 짱친? 그렇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래도 원수는 아니니까. 네, 뜨뜨미지간 사이로 이렇게 오래됐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여기 또 송이 씨 집에서 녹음을 하긴 하는데 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네. 제가 니나기 출연 요청을 했을 때 흔쾌히 나와주신다고 했는데 어떠세요? 막상 하려고 하니까 또 떨리고 그러시죠? 너무 많이 떨려요. 손이 바들바들 떨려요.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네. 그래요. 근데 그래도 송이 씨는 또 제가 아는 송이 씨는 또 노래도 잘 부르고 무대 체질 같으니까 네. 방송도 재밌게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떠세요, 다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럼 간단한 송이 씨 소개와 자세한 반려동물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김녕에서 브릭스 제주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살 애기 가지, 4살 채영이, 막내 채린이 이렇게 4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는 박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4마리가 되었어요. 네. 처음에 제주 오실 때만 해도 애기하고 가지 두 친구만 있었는데 원래부터 이렇게 다둥이가 꿈이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저는 제 평생의 고양이는 정말 단 두 마리만 있을 거라고 가지만. 생각했어요. 애기하고 가지만. 왜냐하면 제가 고양이를 키울 때만 해도 고양이의 평균 수명이 10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10년이 됐을 때부터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떠날 수 있다. 떠날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친구가 들어온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두 친구를 잘 키우다가 보내고 네. 그 후는 이제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네. 일단 이 두 친구만으로도 충분히 케어를 해서 보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을 곧 가게 생겼습니다. 그러게요. 그 이후로 10년 지난 10살 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9년째 마음의 준비를 네. 추가로 더 하고 네. 계신 셈이 됐네요. 네. 지금은 오히려 하루하루가 아까울 정도겠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10살쯤 됐을 때는 되게 좀 무섭고 두렵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또 채영이가 나이가 4살이나 먹었네요. 저는 이쪽에서 조금 어린 친구가 들어온 줄 알았는데 어떻게 4살이나 됐다는 걸 알았어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키운 게 4살이에요. 아, 벌써? 채영이가? 네. 네. 아, 잔디, 4년이나 됐다고? 네, 잔디가 떠난 게 4년이니까. 벌써 4년이 됐다고요, 네. 그 일이? 떠나자마자 바로 채영이가 들어왔으니까 4살이죠. 채영이는 저는 항상 한 2살 언저리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생각보다 시간이 벌써 그렇게 흘렀네요. 네. 그래요. 그리고 애기 가지의 나이가 말씀하신 대로 또 어리지만은 않은데 제주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또 새로운 동생들까지 생겼어요. 네. 지금은 또 채영이랑 채린이가 있지만 처음에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잔디였죠. 지금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없는 친구긴 한데 오늘은 좀 가슴이 아프지만 이 친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색냥인 잔디를 먼저 들이셨고 그때도 이제 두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거라는 생각에 좀 망설였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잔디를 들이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잔디는 제가 얘를 셋째로 들여야겠다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던 친구였어요. 왜냐하면 그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들어왔는데 그날이 비가 내리는 날이었고 밖에서 새끼 고양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랑 가지랑 밖에 고양이가 있나 보다 나가보자 해가지고 마당으로 나갔는데 잔디가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혼자 물을 마시고 있다가 애기 가지를 발견하더니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들어온 애를 제가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내보낼 순 있죠. 내보낼 수 없죠. 어떻게 내보내요? 나가렴.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아니, 나가렴. 아니, 물론 스치듯이 얘를 잘 먹이고 잘 케어한 다음에 입양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스치듯이 들기는 했는데 근데 또 저희 둘째 가지가 새끼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의외네요. 또 네. 둘만 있었고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받을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그럼 이쪽으로 뛰어와 라고 말한 거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애기는 일단 다른 고양이를 싫어하는 친구라서 잔디를 보고 하악질을 했는데 그냥 잔디가 아랑곳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와, 자기 묘생을 개척한 친구네요. 잔디는 또 처음 송이 씨가 제주 생활을 하는데 정말 큰 에너지가 됐던 것 같아요. 개냥이과에 가까웠고 또 애기 가지와 달리 카페에서도 생활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생전에 잔디는 송이님에게 어떤 존재였을지 사실 잠시만요. 우리가 이렇게 잔디 얘기를 할 때 송이 씨가 울까 봐 저는 참 많이 걱정을 했는데 우리 방송 전에 송이 씨가 안 울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송이 씨는 근데 울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안 울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잔디 얘기를 할 때. 좋아요. 네. 잔디 얘기할 때 울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네. 공연을 걸었잖아요, 우리. 우리 지금 절찬리에 판매 중인, 펀딩 중인. 그쵸. 네, 여기
애니토. 애니토. 네, 반려동물 대화 카드를 네. 제가 세 세트를 사서 네.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운다면. 네, 운다면. 여러분들은 운다면. 송이 씨가 울기를 바라면서 이 방송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잔디는 송이님께 어떤 존재였나요? 일단 잔디는 계속 생각해도 아 얘는 그냥 잠깐 내려온 천사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 제주도 내려와서 공사하고 오픈 준비하면서 저희 고양이 두 마리랑 같이 있었지만 그래도 참 많이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그때를 떠올려보면 내가 뭐 때문에 힘들었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잔디와의 추억이 더 많이 떠올라서 그래서 뭐 네.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 네,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또 우리 애기 가지가 제주도에 적응을 하는데도 잔디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같고요. 또 워낙 같이 지낸 시간이 짧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였죠? 1년 4개월? 1년 네, 4개월. 네. 그렇다 보니까 정말 그냥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려고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천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송이님에게 잔디란 천사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동네 고양이들 다 패고 다녔지만 동네 고양이에겐 깡패 고양이고 네. 송이님에겐 천사였던 네. 잔디가 또 안타깝게도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사실 송이님이 잔디를 또 얼마나 아끼는지 잔디 말고도 고양이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좀 감히 위로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송이님의 눈물 버튼을 눌러서 제가 카드를 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잔디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주도에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없어서 우리 이미 차가워진 잔디를 들고 육지까지 가야 하는 송이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기분은 정말 다시 겪고 싶지 않았을 텐데 또 생각해보면은 제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뭐 저나 또 다른 친구들이나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준비와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할지 먼저 해보셨기 때문에 저는 좀 그걸 묻고 싶어요. 준비와 절차. 네, 제가 이 질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일단 반려동물 화장 문화라는 게 그렇게 역사가 길지가 않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제주도에는 반려동물 화장터가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과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자식이고 가족인 이 친구들이 떠나서 장례를 치르는 시간인데 그 과정에서 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절차들이 있거든요. 우선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떠나면 아이와 함께 비행기를 같이 탈 수는 없고요. 아, 사체는? 네, 사체는 비행기에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티로폼 박스에 스스로 운행제와 함께 포장을 해서 동물병원에서 사망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화물청사로 가서 화물기로 따로 보내줘야 돼요. 배로? 아, 아니요. 아니요. 화물기. 화물기로 따로? 네. 애만 따로, 먼저? 네, 애기만 먼저 보내고 그리고 저는 뭐 비슷한 비행기 시간을 찾아서 가서 다시 화물청사에서 아이를 받아야 되죠. 근데 화물로 보낼 거면은 같은 비행기에 화물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합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보낼 그냥... 수는 있다고는 하는데 보낼 수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낼까라고도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 보내면 아이를 어떻게 다룰지가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이 아이를 정말 짐처럼 취급할 게 너무나 뻔한 일이니까 그래서 합법적인 게 화물기라면 화물기로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해서 화물기로 아이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도착한 장소에 가서 아이를 받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런 정성을 들여가지고 화물기로 아이를 보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 스티로폼 박스에 어떠한 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짐짜 지급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든 상자를 발로 밀어서 이렇게 건네준다던가 하는 물론 그들은 의식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받는 상처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터에 가서 아이 화장한 후에 유골함에 담아서 돌아올 때는 다행히 비행기에 함께 같이 올 수 있는데 그때도 화장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 복잡하네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저도 화장 증명서가 없이 비행기를 타려고 하다가
거기서 좀 일이 있었는데. 아, 그 가루가. 네, 네. 그 가루가 무엇이냐. 아. 그래서 저는 유골함에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유골이지. 이게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냐. 뭐 이런 걸로 얘기를 좀 하다가. 그쵸, 서로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근데 그들에게는 당연한 절차죠. 이게 그쵸. 혹시나 위험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엔 저도 경황이 없어가지고 좀 서운하달까? 마음 섭섭하죠. 섭섭하달까? 네, 그런 부분이 있긴 했는데 또 지나고 나서 보면 미리 알아두면은 생기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미리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정보네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일부러 뭐 물어본 것도 있어요. 한 번도 앞전에 출연하셨던 분 중에 가는 배 타고 여행 가는 중에 이제 뭐 그런 일을 당해서 노견이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절차를 정신은 없었겠지만 네. 밟았는데 제주도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고 육지에 가서 처리를 장례식장에서 한 거는 저한테는 이제 네. 첫 케이스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고 네.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땅에다가 동물 사체를 묻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서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제주도에도 꼭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야 또 이런 힘든 일을 겪은 분들이 좀 그 절차가 줄어들면서 좀 힘듦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잘 대답을 해주셔서 분위기를 좀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했는데 뭐 이분이 그대로 네? 뭐라고요? 잘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되게 힘들어할 줄 알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15년 동안 안 맞아요. 그쵸. 우리는 네. 굉장히 안 맞아요. 어, 안 맞아요. 서로 안 맞는 걸 알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쵸. 같이 가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고 그 이유는 설명해드릴 수 없지만 네. 우리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김영 트와이스 네. 채영이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네. 잔디로 인한 또 상실감이 굉장히 크신 마음에 우리 능청맞은 채영이가 들어옵니다. 채영이는 송이님에게 잔디를 잃은 송이님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채영이도 역시 저에게 천사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채영이는 자발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잔디가 발로 밀어가지고 엄마 힘드니까 내려가서 엄마 좀 도와줘 아이쿠. 라고 해서 보내준 천사 같았어요. 왜냐면 보통 새끼 고양이들이 나타나면 여러 마리가 무리로 나타나거나 엄마가 옆에 꼭 있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기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 마리가 뚱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게 채영이었어요. 네. 정말 특이하다. 네. 근데 그래서, 새끼 고양이가 혼자 있으니까 저도 이제 자꾸 신경이 쓰이게 되고 그리고 아기가 부모 형제도 없이 혼자 먹고 살겠다고 이렇게 막 발버둥 치는 걸 보니까 계속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채영이는 잔디가 보낸 네. 천사 같다. 발로민 천사. 발로민 천사. 네. 그렇군요. 채영이는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굉장히 사랑둥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흔히 생각하는 고양이스러운 성격도 별로 안 보이고 늘 이렇게 늘어져 있고 저는 종종 브릭스 제주에 가서 채영이를 보면은 약간 나무늘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처음 만났을 때 길냥이었을 때 카페에는 채영이가 먼저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고 네. 그러면은 계속 지켜보다가 들어와 해가지고 카페 안에다 밥을 주면서 시작을 한 관계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고요. 채영이가 나타났을 때가 한 겨울이었어요. 12월이었는데 그때도 마침 제주도에 한파가 몰아닥쳐서 영하로 떨어지고 막 이런 시기였거든요. 채영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얘를 내일이면은 얘가 얼어 죽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날이 너무 추워서 그래가지고 카페 문을 살짝 열어놨어요. 아 진짜 추울 때 있었죠. 약간 김신 그 계절인 것 같은데 동서하겠다 싶게 추운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 된 것 같아. 그쯤 그쯤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카페 문을 살짝 열어놨어요. 그러고서 너 이따가 밤에 들어와서 여기서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얘가 정말 말을 알아듣고 카페로 들어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매일 왔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게 막 몇 주 동안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저도 약간 혼란스러운 거예요. 약간 썸 타듯이 우리 무슨 사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몇 주 동안 그렇게 계속 약간 반 가족 아닌 가족인 상태로 지냈어요. 한파가 없었다면 또 우리 채영이가 카페냥이 안 됐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추운 겨울이 또 연인 이렇게 인연을 맺어주기도 하네요. 또 채영이 말고도 그때 당시에도 또 다른 고양이들도 밖에 좀 있었을 텐데 처음에는 그 잔디를 보내고 나서도 빈자리가 하나가 있긴 하지만 엄격했을 것 같아요. 마음을 안 주려고. 근데 어쩌다가 채영이는 이제 카페냥이 됐고 셋째 타이틀을 얻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계속 오가다가 썸 타다가 그럼 오늘부터 셋째 이렇게 한 날이 있었나요? 오늘부터 1일 이건 아니었고요. 네. 그건 아니었고 이것도 되게 드라마틱한 게 됐는데 그날이 설 연휴 바로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육지를 가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추우니까 얘를 또 재우고 내일 아침에 내보내고 육지로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늦는 거예요. 채영이가. 뭐 늦는다는 게 안에서 나오는 게? 네. 아니 들어오는 게. 들어오는 게. 그 전날 밤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서 자야 되는데 늦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지? 하고 있는데 얘가 나타났는데 다리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네, 그래가지고 바로 안고서는 병원에 뛰어왔죠. 그랬더니 다른 고양이한테 물린 것 같다고.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소독을 해주지 않으면 다리가 괴사돼서 그치. 다리를 잘라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병원에 입원을 하겠다고 했더니 거기도 또 연휴라서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얘를 밖에 그냥 둘 순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얘를 들쳐업고 육지로 갔어요. 근데 얘가 또 너무 순둥순둥해가지고 그 뭐죠? 엑스레이? 보안? 그쵸. 엑스레이 맞아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데도 야옹 한 번을 안 하고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엑스레이에 찍힌 모습이 고양이가 이렇게 웅크리고 자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너무 귀엽다. 네. 그렇게 하고서 육지를 갔는데 육지에 가서도 그냥 자기는 생전에 집고양이였던 것처럼 또 너무 육지집에서도 잘 지내고 이러니까 그때만 해도 아 얘를 다리를 치료해서 입양을 보내야겠다. 왜냐하면 또 바로 셋째를 들이는 거는 애기하고 가지한테도 좀 너무 미안한 일인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그걸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얘가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 그쵸. 네. 그 정말 그 호삼이 그렇게 예뻐하시는 거 그만큼 정말 얼굴을 매일매일 보고 있는 게 그냥 행복 그 자체 였어요. 채영이가 참 천연덕스러워서 네.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왔고 이제 본격 카페 생활을 그래도 시작을 해요. 그렇죠? 집 쪽에는 애기랑 가지가 있고 채영이는 카페에 살게 됐는데 애기 가지에게는 스트레스가 좀 덜했겠지만 네. 채영이만 두고 퇴근하는 송이 씨 마음에는 좀 미안하고 고단하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실례긴 하지만 겨울에 또 채영이만 카페에다 두고 퇴근하면은 조금 마음도 안 좋고 했을 것 같은데 카페에서 생활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채영이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그래도 겨울을 두 번 정도는 보냈던 것 같아요. 꽤 오래. 네. 꽤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 불편하셨어요? 그 친구만 어쨌든 혼자 두고 카메라로 계속 볼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는. 불편해서 항상 한 새벽까지 카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퇴근을 못하고 소파에서 채영이랑 같이 뒹굴뒹굴하고 부비부비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정 안 되겠다. 이제 진짜 가야 돼 하면 이제 내려놓고 라디에이터랑 이불이랑 준비해놓고 가서 또 애 잘 있나 하면서 CCTV로 계속 지켜보고 네. 그게 2년이나 됐는데 네. 그러다가 그러면은 어쩌다가 같이 퇴근하는 양이 돼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얘를 카페에 이렇게 계속 혼자 두는 게 왠지 분리불안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쯤에 채영이가 저한테 이렇게 손을 쭉 뻗으면서 안기는 그 행동을 한 게 그때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두고 가지 말라고. 아이고. 네. 그래서 그렇게 맨날 안아서 달래면서 내려놓고 달래면서 내려놓고 하다가 어느 날은 아 진짜 안 되겠다. 한번 데려가 봐야겠다.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서 채영이를 안고서는 방으로 들어갔죠. 근데 이제 역시나 아기는 너무나 심하게 하악질을 했고 가지는 그냥 못 본 척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아예 못 봤던 사이는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2년간 네. 그래도 낮에도 가끔 한 번씩은 데려와서 얼굴을 보여줬을 거고 네. 또 가끔 외출도 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네. 얼굴을 보긴 했을 텐데
2년 동안 그렇게 적응이 아예 안 됐을까요? 왜냐하면 세 마리 다 수컷이고 최영이 같은 경우는 너무나 활기가 넘치는 또 때였어가지고 얘가 자꾸만 서열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기 가지한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그걸 못 보겠고 합사를 하려다가 실패하고 하려다가 실패하고 계속 그랬었어요. 그 채로 2년이 됐다가 네. 그러면은 마음을 먹고 이제 합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첫날은 물론 어려웠지만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도 모른 척했어요. 아, 그 알아서 해라. 너네 셋이. 너네 셋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건 내가 개입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집에서 셋이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출근할 땐 다시 카페로 데리고 가고 퇴근할 때 같이 들어오고 네. 또 아이들한테도 또 저녁만 되면 스트레스였겠네요. 애기랑 가지는 또. 그렇죠. 왜냐하면 엄마는 자기 건데 또 다른 고양이가 와버리니까. 근데 그래서 채영이가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잘 때 제 옆에 못 와요. 아이고. 네. 이제 뭐 나이 차이가 15살이 나니까 네. 그럴 수 있겠어요. 눈치를 딱 고양이 말로 그냥 한 번만 째려봐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합사를 잘 돼 있는 상태고 맞춰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벌써 2년이 됐을 텐데, 그러면. 가지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애기가 다른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맞춰가고 아직도. 있다? 그렇군요. 또 인스타를 보다 보니까 애기하고 가지가 마당에 종종 나와요. 네. 채영이하고 또 채린이는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제주도에 오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양이들의 영역을 좀 마당으로 좀 넓혀주고 싶다 하신 이유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당 있는 집에 살게 되면서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사람의 바람과 달리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쵸. 바운더리를 넓혀준다는 게 그리고 또 잔디 일도 있었고 주변에 다른 집이나 또 개를 키우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도 마당 양이를 고수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고수를 하는 걸까요? 근데 잔디와 다르게 우리 애기하고 가지는 너무 다행히 산책을 하는 영역이 넓지가 않아요. 애기 같은 경우는 딱 마당 대문 밖으로 나가질 않아서 그래서 얘는 밖으로 나가도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친구이고요. 대신에 가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집 밖으로도 산책을 다녔었는데 이제 잔디 일도 있고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걸 이 친구가 알아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문 열어주면 나와서 이제 바람 냄새 맡고 그리고 풀 뜯어먹고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5분이 채 안 걸려요. 그래서 그 정도 산책하는 거는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봐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아직은 하고 있어요. 채영이하고 채린이는 안 보입니다. 네. 걔네들은 왜 산책을 하지 않죠? 채린이는 산책을 내보내는 순간 아마 사라지는 사라질 거고요. 네. 채영이는 나가면 맞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 네. 최 약체라서 네, 그래서 내보낼 수 없어요. 그래요. 네. 각자 다른 성향의 성격들을 완벽하게 파악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는데 또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채영이가 겨우 아직도 적응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기에 좀 접어들었다 싶은데 이젠 또 넷째를 드립니다. 네. 잔디를 닮은 삼색이에요. 네. 체린이는 보니까 개린이도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까지 아침마다 학 모르는 새마다 뭐 이런 모드였는데 어쩌다가 체린이를 개린이도 아닌 체린이를 네. 넷째로 맞이하신 겁니까? 그런 성격인 줄 알았으면 조금 고민해봤을 것 같은데 아침마다 모르라지만. 네, 그런 성격인 줄 전혀 몰랐고. 그리고 체린이는 제가 이제 마당에서 밥을 챙겨주는 코잠이라는 친구가 낳은 새끼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새끼인데 그냥 말하자면 체린이를 딱 보는 순간 첫눈에 완전 뿅 하고 반했던 것 같아요. 금사빠신가요? 아, 네, 약간 그런 느낌? 외모가 너무 예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그쵸 무엇보다 잔디를 많이 닮아서 더 마음이 갔던 것도 있고 또 잔디랑 너무 일찍 헤어졌기 때문에 마음속에 아, 언젠가 삼색이를 또 키워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체린이가 짠하고 나타난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냥 넷째로 넷째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짠하고 나타난 건 아니고 어쨌든 코점이라는 친구가 새끼를 낳고 네. 그 아이들이 몇이었죠? 네 마리였어요. 네 마리 중에 세 마리들은 입양을 네. 좀 세 마리 다 보내셨어요? 두 마리 보냈어요. 한 마리는 보내고, 중간에 사라졌고 한 마리 사라지고 한 마리는 다 책임을 지셨네요. 그래도 아 아니다 세 마리 다 입양 보냈어요. 아 정말요? 네네네. 그럼 새 친구들의 지금 어디 있고 안부 같은 건 다 알 수 있는 상태인가요? 네. SNS 통해서 다 알고 있고 다 다행히 제주도에 있는 분들에게 입양을 가가지고 소식은 거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듣고 있죠. 와, 잘 보내셨네요. 제주도에 네. 보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또 비행기 태우지 않아도 되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운이 되게 좋네, 새끼들이. 다른 친구들도 또 되게 많이 태어나잖아요, 유독. 그쵸. 그런 친구들은 이제 힘이 닿는 데까지 네. 입양을 보내시고 계시는 네. 거군요. 안 되면 TNR을 해주고. 카오스에 대한 로망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네. 아이들이 모두 흔히 볼 수 있는 코숏입니다. 따로 또 이런 로망, 3세기에 대한 로망처럼 품종묘에 대한 어떤 특정 품종묘에 대한 로망은 없으세요? 제가 처음에 애기가지를 키우기 시작했을 때는 저도 고양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때 막 공부하면서 아 이런 종이 있고 저런 종이 있고 이걸 알아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때는 로망냥이가 있었어요. 뭐였죠? 그때는 아메리칸 숏헤어 아, 또 있었고 스노우캣닙이 네, 키우는 대표적인 네, 네. 그 고양이가 아 나중에 나도 얘를 꼭 키워봐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막 지나다 보니까 품종묘랑 뭐 코숏이랑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인연이 돼서 품종묘를 키우게 된다면은 키우겠지만 지금 딱히 어떤 고양이, 어떤 종이 키우고 싶다 이런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19년 전에 네. 애기하고 가지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19년 전에 애기는 제가 대학교 신입생 때였는데 밤에 술을 먹고서 어제 주워 온 거야? 술 아니요, 버릇으로? 아니요 주워 온 건 아니고 술을 먹고 이제 이렇게 유흥가를 걷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아저씨들이 박스에다가 고양이를 담아놓고 새끼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놓고 팔고 있었어요. 그때는 판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제일 눈길이 안 가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걔가 애기였거든요. 왜냐면 다른 데는 다 애기 고양이가 귀엽잖아요. 근데 얘는 털도 너무 푸석푸석하고 눈도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이래서 아 얘는 진짜 아무도 안 데려가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이 원래 한 마리에 뭐 한 4만 원 달라고 그랬었나? 많이 비쌌네요? 네. 그랬었는데 제가 그냥 있는 돈 다 드리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얘 제가 데려가겠다고 하고서는 데리고 왔었죠. 비쌌네요. 그 당시에 네. 유흥가에서 파는 고양이치고 술 취한 사람도 상대로 파는 거니까 너무 눈탱이 많으셨네. 아니 하지만 4만원을 다 내진 않았어요. 그러면 가지는? 가지는 제가 그때 아기를 키우기 전에 또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네. 양이라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고양이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을 때라서 얘를 중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를 몰랐을 때라 그때는 그럴 때죠. 네, 그래서 얘를 키우다가 이 친구가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3박 4일을 정말 미친 듯이 찾아놨는데 결국에는 못 찾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 슬퍼하고 있으니까 제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집 앞으로 잠깐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더니 그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줬어요. 이 손바닥에 이렇게 딱 올라올 만큼 작은. 근데 그 친구가 가지였어요. 아이고. 네. 그때는 그냥 그럼 내가 키울게 하고 덥석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그치. 그래서 엄마한테는 친구가 며칠만 맡겨달래라고 하고 지금 19년째 키우고 있어요. 그 친구랑은 연락을 아니요 안 하고 있어요. 정말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인데 저한테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그 친구는 친하다고 생각했고 또 고양이 하면은 송이 씨가 네. 그 당시에는 생각이 났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을 한 순간에. 그래요. 송이 씨 또 네 마리 고양이 말고도 밖에 또 필통씨, 네. 코점, 탄광이, 너구리, 채연. 뭐 제가 이렇게 찾아본 것만 해도 이런 데 더 많겠죠. 네. 많은 고양이들이 있는데
벽 하나 사이로 어떤 아이들은 집냥이가 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바깥 고양이가 되고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다 거둘 수는 없는 노릇인데 마음이 좀 복잡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물론 제가 다 거둘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상황이 사실은 그렇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애들이 마당에서 있을 때만큼은 좀 안전하고 먹이 같은 것도 좀 더 좋은 걸로 네, 줄 수 있으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먹이랑 잠자리가 보장된 상태에서 이 아이들은 사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면은 저 친구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안전이나 그쵸, 안전. 수명이 보장되진 않고 지금 다 젊은 친구들이고 그래서 그 정도로 케어를 해주면은 좋은데 또 나이가 길냥이들이 오래 못 살잖아요. 네. 오래 산다고 하면 또 그만큼 케어가 안 되고 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행복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사료를 조금 더 비싼 걸 먹이고 또 여기 안에서는 간식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송이 씨가 다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고정적으로 해 주시는 분들이 있나요? 네, 고정적으로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있으면 네. 그분들도 이 방송을 분명 들으시겠죠? 네. 그분들에게 우리 감사 인사를 또뭐 한마디 할수 있으면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제가 처음에는 계속 보내지 마시라고 안 받는다고 했어요. 네, 왜냐면, 이유가 이런 식으로 사실 고양이를 케어하는 분들은 너무나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뭐 대단히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제 마당에서 고양이 밥 주는 게 전부인데, 근데 나중에는 그분들이, 저는 어쨌든 주소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보내주시면서, 영상이랑 사진 같은 거 올리는 걸 보면서 많이 힐링이 된다, 많이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그래도 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도 받고는 있지만, 처음에는 좀 불편하셨구나. 처음에는, 네, 좀 그쵸? 부담스럽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이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런 걸 받기 시작하면 의무감에 올려야 될 때도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선물을 일방적으로 받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고맙다는 얘기도 해야 되는 것도, 내가 달라고 했나? 왜 고맙다고 해야 되지? 라고 할 때도 있어요. 약간, 이게 마음이 조금 좁아질 때. 네. 아, 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없었어요. 네. 근데 뭐 가끔 정말 일방적으로 뭔가를 안기듯이 주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맞아요. 그게 고맙기도 한데, 사실은 막,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곤란할 때가 많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도 참 덕분에, 그래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쵸. 덕분에 좀 손이 좀덜 쓰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양이를, 뭐, 몇 마리예요? 따지고 보면. 최대로 많이 왔을 때는 한 12마리 정도까지 왔을 때도 있었고요. 꾸준히 오는 친구들이. 근데 지금은 새끼 고양이까지 포함해서 한 9마리, 10마리? 생각보다 적긴 한데, 네. 그래도 저희가 막, 제주도에서 계속 있어야 되냐, 너무 힘들지 않냐, 뭐 이런 얘기할 때, 아유, 그럼 뭐 서울 가면 되지, 하곤 하는데, 또 이제 거두는 생명이 많다 보니까는, 이거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아, 네. 육지 간다는 것도 이제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이 친구들까지 생각하면 뭐네 마리만 쏙 데리고 육지 갈수 있는 것도 그쵸. 아니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아, 송이 씨 육지 못 네. 가겠다라는 주변에서 생각.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육지를 못갈것 같아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 간혹 우리 막 힘들고 뭐 제주도 언제까지 있어야 되지라는 얘기할 때 가자 뭐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데 이거 정리하면서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송이 씨가 생각보다 많은 생명들을 거두고 있어서 쉽지가 않겠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많이 얘기를 듣고 계시군요. 근데 만약에 가게 되면 다 입양을 보내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입양이 진짜 어렵잖아요. 진짜 어렵죠. 게다가 진짜 지금 다 성묘기 때문에 어렵죠.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안 가겠다는 얘기를 돌려하시는 건가요? 저는 떠나고 싶어요. 제주도. 이 섬을 벗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오래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 맞아요. 아니에요. 고양이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이렇게 고양이들이 의도치 않게 많아지다 보니까
또 치즈향이 또 유독 많습니다. 네. 그래서 김녕 치즈 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세요. 네. 간혹 임실 치즈 마을처럼 정말 치즈를 만드는 마을인가 네.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치즈향들이 많이 태어나는 곳인데 입양도 또 쉽진 않지만 네. 많이 보내세요. 체린이 형제들도 아까 다 보냈다고 했고 송이 씨만의 입양 보내는 조건이 있을까요? 뭐 있다면 좀 얘기를 해서 나머지 친구들 홍보 좀 해주세요. 근데 저는 김녕 치즈마을에 있는 고양이들이 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있고 배고프지 않게 항상 먹이가 채워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도 꽤 괜찮은 삶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입양을 보냈을 때 아이들이 여기서 사는 삶보다 못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제가 치즈마을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입양을 보낼 때 여기서보다는 더 행복하게, 여기서보다 더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조건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또 생각보다 막 까다로운 건 아닌데 네. 그쵸? 네. 그거는 뭐 길냥이보다는 당연히 좋은 조건이어야 되니까 근데도 참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도 충분히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입양을 보냈는데 놀아주지도 않고 그냥 밥만 챙겨주고 그런다고 하면은 사실 여기서 친구들하고 뛰어노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거든요. 송이님은 또 부지런히 입양을 보내시고 TNR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하는데도 고양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마당에 보면 몇 마리씩 찾아오고 또 어떤 날은 자주 보이던 고양이가 보이지 않으며 걱정도 될 것 같은데 찾아다니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그냥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너무 안 보이면 찾아다니고요. 근데 찾아다녀서 찾은 적이 한두 번밖에 없어가지고 별로 성공률이 높지가 않아서 고양이 탐정은 못 하시겠네요. 네, 그건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찾았을 때도 얘네가 네. 영역 밖에서 만나면 네. 모르는 사람처럼 정말 맞아요. 막 뭐야? 막 이러면서 도망가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한 몇 달 만에 너무 반가운 친구를 만난 거예요. 여기서 있던 친구인데 영역을 옮겨가지고 저 위쪽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렐라라는 친구인데 너무 예쁘게 생겼거든요. 발견하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렐라야! 이랬는데 저를 보더니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 네가 여기서 잘 살고 있으면 됐다. 너의 생사를 확인했으니 나는 만족한다. 그냥 그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이게 참 그 개 키우는 사람 이해 못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는 어디서 봐도 우리가 아는 얼굴이면 막 반겨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마당에서는 세상 뭐 내 고양이야. 막 내가 키우는 줄 알고 내가 키우는 줄 알고 뭐 키우세요라고 물어봐. 너무 나랑 다정하거든. 근데 밖에서 봐서 너무 반가워. 야, 뭐 너 왜 여기 있냐? 그러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상을 입는 거지. 맞아. 그래서 아이 고양이 것들 다 필요 없어 이제 또 그러면 또 마당에 먼저 와 있어. 그리고 또 와서 막 보며. 아 그게 또 매력인 것 같은데 개 키우는 사람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 사인이 사실은 그래서 고양이 친구들이 좀 어려워요. 개 키우는 사람한테는. 약간 예민하기도 하고 강아지처럼 마냥 그렇게. 친근하고 순둥순둥하지만은 않은 친구들이라. 그러니까요. 근데 네. 또 영역을 옮겼다고 해서 모른 척하는 건 너무 신박한 것 같아요. 이 영역에서 본 너는 새로운 애야라고. 못 알아볼 수도 있죠. 특이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해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맞는데. 몇 번 얘기하는 거야? 맞는다고? 세 번째? 맞아요. 우리 각자 네. 좋아하는 동물들을 이해하면서 사는 걸로 하고요. 네. 또 이렇게 고양이만 이해하고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사실 송이 씨의 카페는 처음에 이름도 브릭스 제주고 네. 레고 카페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고양이 카페라고 불려도 무방할 만큼 고양이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늘어났고 최근 카페 리모델링도 하셨는데 또 손님들 대부분도 브릭스 제주의 히스토리를 알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릭도 좋아하지만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더 많이 찾아오시죠? 어떠세요? 맞아요. 사실은 제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브릭스 제주 계정 하나랑 고양이 사진 올리는 캣트리 계정 하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인스타 보고 왔어요 이러면 다 브릭스 제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인스타 보고 왔어요 하면 다 캐트리 고양이 계정이에요. 그리고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채영아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이미 채영이를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마당냥이 이름도 이미 다 외우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러면 이제 브릭을 치워야 되는 건가요? 치워버릴까요? 치워버리고 고양이 다 들여가지고 고양이 카페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 네. 있는 고양이들 그냥 네. 자유롭게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 통행 이렇게 구멍을 파서 맞아요. 자유롭게 출입하고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대문을 싹 막아가지고 마당에서만 있을 수 있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뭐 그쪽으로 나가셔도 잘 될 것 같고 그럼 제주도로 안 떠나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근데 또 제주도에서 카페를 하시면 또 카페가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1일 1희비 우리 하루에 기쁜 일 생기면 좋아했다가 매출 떨어지면 막 슬퍼하고 맨날 그럽니다. 그런데 뭐 카페들이 다 그렇겠죠. 뭐 자영업들이 다 그럴 거고. 근데 이 많은 카페들 중에서도 단골처럼 가고 싶은 카페는 사실 저도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예쁜 데 생겼대 하고 가면은 관광객들이랑 똑같이 일회성으로 딱 가서 사진만 찍고 와, 여기 이렇구나 하고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카페들이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단골로 가는 카페들은 뭐 친한 친구들이 하는 카페도 있곤 한데 브릭스 제주는 또 근데 반대로 단골이 무척 많은 카페로 유명합니다. 본인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명한가요? 어디서 유명한가요? 저한텐 좀 유명해요. 그래요? 어디서 유명하지? 어디서 유명하지? 인터넷에서 유명한가? 단골이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단골이 정말 많이 오시기는 해요. 한 번 오신, 그렇죠. 한 번도 안 오신 분은 있어도, 한 번만 오신 분은 없는 그런 카페긴 한데. 근데 이게, 관광지잖아요. 그쵸.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네. 관광지에서 단골이 있다는 건, 전 되게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그리고 제주도에 몇 번 안 오잖아요. 몇 번 안 오는 것 중에 끼니가 먹고 싶은 게 정해져 있을 거고 뭐 카페도 하루에 뭐 두 군데 가면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중에 근데 올 때마다 오신다는 건 엄청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명하다고 합시다. 네. 유명합니다. 저희 카페는 단골 카페로 유명한 카페고요. 그래요. 일단은 뭐 꾸준히 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꾸준함. 뭐 제가 5년 동안 지금 꾸준히 카페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관광객들을 정말 상대하는 그런 카페들처럼 막 유행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카페는 아니거든요. 그냥 저만의 색깔을 가지고 제가 꾸준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제가 아이들도 꾸준히 돌보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 또 다시 와주시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 송이 씨만의 색깔도 있고 또 고양이를 보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지금의 브릭스 제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야 근데 이렇게 고양이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고양이만 보고 막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어떤 분들은 고양이 키우는 카페마다 찾아다니시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이야 많지만 아기하고 가지 나이를 좀 생각해보면 20년에 가깝거든요. 네. 그때 고양이에 대한 열기가 이 정도도 아니었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길에서 그냥 파는 거를 사기도 하고 또 동물병원에 가면은 고양이를 처음 다루는 수의사들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특정 병원에만 가야 되고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을 처음 봐요 하는 수의사들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게 정말 얼마 안 된 일이에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고양이랑 같이 살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20년 전이고 또 냥이라는 고양이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더 전이거든요. 네. 어떻게 저는, 고양이랑 살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했어요. 정말 똑같이 우리가 반려견을 이렇게 키우는 것처럼 고양이를 키우는 게 저한테는 특별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고양이를 너무 쉽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이랄까? 네.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길냥이도 또 그렇게 막 눈에 띄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근데 저는 제가 고양이를 좋아해서 그랬는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또 고양이를 키운 거죠. 네, 키웠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고양이 키운다고 하면 오, 제 고양이랑 산대 수근수근 맞아요 수근수근 했었어요 어. 제가 고양이를 저희 아기를 아기가 조그만 때 안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예요 맞아 고양이를 안고 있어 어, 고양이랑 다닌데 2002년 월드컵 그때였는데 지금은 뭐 네. 궁디팡팡 이런 게 막 열릴 정도고 집사라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고 그랬어요. 정말 너무 앞서 나갔죠. 앞서 나가고 계십니다, 네. 정말. 그러면 그때 동물병원에서도 고양이를 대한 일이 적기 때문에 병원 다니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대학까지 보낼 정도로 잘 키워내셨습니다. 아기와 네. 가지는 요즘 건강 상태가 어떤지, 뭐 나이가 꽤 많은데 아픈 데는 없는지, 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요즘 근황. 우리 가지의 근황 같은 경우는 우리 가지는 살면서 아파가지고 저한테 저를 힘들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1년 한 번씩 정기검진 받는 거 정도? 근데 항상 아 그때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아이가 17살 때 정기검진을 하러 갔었는데 건강검진을 하러 갔었는데 혹시 모르는 사람이 데려와서 얘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7살이라고 할 것 같다고 그 정도로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가지는 그냥 정말 알아서 큰 타입인 것 같고 애기 같은 경우는 이름을 애기라고 지어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아픈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양이한테 흔히 걸리는 요로결석 또 몇 번씩이나 재발을 해서 카테터 꽂고 빼내고 또 수술도 몇 번씩 하고 그리고 지금은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심근비대증이라고 심장이 이렇게 커지는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데 다행히도 진행 속도가 더뎌가지고 그거 제외하고는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 마리가 다 19살이 됐다는 건 정말 장수의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장수의 비결을 주변에서 물어보셔가지고 그쵸.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딱 아플 것 같다 싶으면 병원에 데리고 가요. 촉인가요? 네. 자기만의 촉? 네. 약간 이상한데 싶으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요. 아, 그 촉은 어떻게 갔죠? 촉은 글쎄요. 관찰력? 관찰력? 그쵸. 계속? 꾸준히 지켜봐야죠.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아픈 거를 티를 내는 성격들이 아니기 그쵸. 때문에 그런 느낌이 오는 순간에는 이미 얘가 아픈 거예요. 정말 관찰일까요? 아니면 약간 고양이처럼 자기도 식스센스가 다 있어서 동물적 감각? 동물적 감각. 거기에 가깝나요? 근데 정말 반려인이 꾸준히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힘든 일인데 맞아요. 정말 케어를 잘하셨기 때문에 19살이 훌쩍 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애기하고 가지는 또 오랫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익숙해서 한 편인 것 같고 네. 채영이랑 체린이가 네. 또 굉장히 잘 지내는 채채남매가 네. 됐어요. 송인 씨는 누구랑 놀고 있죠? 저는 체린이를 들이면 체린이가 저랑 놀아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아직도 저를 못 알아보고 있어서 그냥 저는 둘둘이 노는 모습을 사진을 찍으면서 혼자 놀고 있습니다. 홀수인데 뭐 네. 하나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더 이상은... 더 이상은 일단은 체린이랑 친해지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네, 체린이랑 친해지고 나서 네, 또 네, 아닙니다. 그러면 체린이가 막내가 확실합니까? 네, 그럼요. 네. 그래요. 학원은 또 하셨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닙니다. 그래요. 네 마리랑 다섯 마리가 차이가 클까요? 일단은 두 마리랑 세 마리는 차이가 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세 마리와 네 마리도 차이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세 마리와 네 마리가 차이가 굉장히 커요. 어떤 게? 일단 느끼는 저의 압박이랄까? 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네 마리의 눈동자가 저를 쳐다보는 그게 세 마리와 네 마리가 다르더라고요. 알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개가 두 마리 있을 때랑 잠시 이제 깨롤이 저희가 6개월 동안 있었을 때 있어요. 그 꽉 채워 꽉 채우는 느낌. 그리고 핫구리랑 같이 있었을 때도 1층에도 있었는데 2층에도 뭔가 생명체가 있는 느낌이 사실은 압박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압박감이 있어요. 뭐 이게 뭐 병원비가 더 들고 사료비가 더 들고가 아니라 정말 공간을 채우는 생명의 느낌이 압박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불편한 건 아닌데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압박 잠시 압박
압박? 어, 압박 어, 어. 딱 한번 하고, 숨을 한번 쉬면은 이제 쫙 풀리는 그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요새 피드 보면은, 네. 카페 밖 고양이인 필통 씨가 아주 자기 몫을 단단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카페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진도 네. 있고, 뭐 야쿠르트 모자 쓰고, 야쿠르트 없어! 막 이렇게 소리하는데. 야쿠르트 없어, 돌아가! 어, 돌아가! 뭐 이것도 있고, 바바리 코트 이렇게 깃도 있고, 네. 앞치마도 있고 그랬어요. 사람 손을 잘 타는 아인가요? 엄청나게 잘 타고요. 오. 사람들이 자기를 예뻐하는 걸 알고 아이고. 그리고 손님들이 자기가 뭔가 이렇게 쓱 부비고 애교를 부리면 뭔가를 준다는 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손님 접대도 굉장히 잘하는 고양이에요. 네. 채영이가 접대냥이었던 것처럼 네. 필통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필통이는 그러면은 정확하게 퇴근하면은 나가서 밖에서 마당냥으로 지내는? 어, 아니요. 필통이는 카페에서 자고 있나요? 아니요. 그럼 필통이는 마당냥이고요. 그냥 한 번씩 들어올 때는 손님이 없을 때, 손님이 안 계실 때 제가 그냥 잠깐 들어와서 있어라고 해서 들어오는 거지 와서 손님 접대를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손님 접대는 마당에서. 근데 벌써 또 마음을 네. 열어서 카페에 들어와 있어 단계에 갔네요. 더우니까. 여름에 더우니까 에어컨 좀 쓰고 있으라고. 네. 또 이게 썸 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개랑은 썸 안 타요. 그럼 얘가 좀 질척거리는 타입이라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요. 마당냥이로 네. 남을 것 같네요, 그러면. 필통이는? 필통이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그냥 마당냥이가 아니라 약간 마당의 기둥 같은 존재거든요. 마당에서, 그러니까 김영 치즈마을의 기둥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있음으로써 탄광이, 포점이, 채연이 뭐 다른 고양이들이 마음에 좀 위안을 얻고 좀 여유롭게 지내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친구를 초반에 입양을 보낼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워낙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얘를 보내면 그냥 치즈마을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마당냥이로 남기는 걸로. 중심이자 기둥이다. 네. 자기 역할이 딱 있네요, 우리 네. 필통이가. 송이님이 또 녹화한 영상을 찍은 걸 보면은 막 고양이랑 대화를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고양이가 새끼 보여준다고 따라오라고 하면은 네. 막 따라도 가세요. 거짓말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안 뻥이었어요? 뻥이었어요. 페이크 친구였어요. 그럼 왜 오라고 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고양이 언어를 알아듣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알아들었으면 안 따라갔을 텐데. 잘못 알아들으신 거네요? 잘못 알아들은 거였어요. 아니에요. 그 친구가 따라오라고는 분명히 했는데 네. 고양이 있는 곳을 잘못 알려준 거죠. 다르게 알려준 거예요. 왜 그랬어요? 제가 집어갈까 봐 새끼 고양이들. 따라오라고 한 건 맞다? 네, 따라오라고 한 건 맞아요. 네. 근데 갔더니 아무것도 없었다? 네. 물을 먹인 거네요? 네, 그쵸. 고양이 말을 너무 잘 알아들으시길래 네. 고양이가 되는 건 아닌가. 얼굴을 못 보시겠지만 우리 송이 씨가 굉장히 고양이상이에요. 그쵸? 얼굴을 못 봐서 다행이고. 굉장히 네. 우리 점장님이 개상이라면 네. 고양이상. 네. 저는 백남봉상. 근데 고양이로 태어날 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는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다시 집사로 태어나서 다시 지금처럼 고양이들 케어하면서 살고 싶어요. 개로 태어나면 어떡하지? 아, 개는 안 될 것 같은데. 역시 고양이상이었고 네.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안 한다니까요? 아, 다시 집사로 네. 다시 집사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너무 안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잠깐 딴 생각을 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네.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태어날 네. 수 있는 일인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 청취자 여러분들이 인스타에 남겨주신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BINKB님이 얘기하셨어요. 애기들 이름이 특이해요. 남자아이인데 채영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필통이 너무 귀엽던데 필통이 이름은 어떻게 지으신 건가요? 아까 제가 잠깐 망설였던 게 필통이 네. 이름 물어보려다가 이 질문이 생각이 나서 매끄럽지 못하게 넘어가느라 네. 정신이 좀 팔려있었어요. 어떻게 채영이가 남자인데 왜 네. 채영이죠? 채영이가 그때 나타났을 당시에 밥을 먹으러 나타났을 당시에 고양이들이 최대로 많았을 때였어요.
12마리가 왔을 때였는데 얘네들 이름을 다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2마리를 다. 그래서 어떻게 지어줄까 하다가 제가 트와이스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트와이스 이름으로 얘는 지효, 얘는 채영이, 얘는 쯔위, 얘는 나연이 이렇게 이름을 쭉 지어주다 보니까 채영이가 된 거예요. 근데 고양이... 남자인지는 몰랐죠. 아, 남자인지 모르냐. 네. 네. 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부르셨구나. 네.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남자였고 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죠. 채영이라고 불렀으니까 처음부터. 나머지 쯔위하고 또 뭐죠? 네, 나연이, 나연이 그 정연이. 정연이 다 어디 가냐? 전 정연이가 좋던데. 저도 정연이가 좋았어요. 올블랙이었거든요. 되게 멋있었어요. 정연이가 커트머리 맞아요. 했던 친구가 네. 정연이죠? 네, 네, 네. 그 친구가 참 괜찮던데. 친구가 참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좋아하는 거는 정연인데 네. 채영이가 걸린 건가요? 그렇죠. 아. 채영이가 짠한 제가 또 사연 있는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마음에 걸려서 채영이를 픽하게 됐죠. 그럼 필통이는 어떻게 이름을 지으신 건지? 필통이는 이건 질문을 정말 제가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 유튜브에도 올려놨거든요. 유튜브를 안 보시네. 이거는. 유튜브를 안 보시네. 구독자 수 한 명 빠졌다 했어요. 필통 씨는 왜 필통 씨인가요? 라는 네. 제목으로 제가 유튜브를 올려놓은 게 있는데 네. 필통 씨가 처음 나타났을 때 너무 말라가지고 왜 납작한 동물 모양 필통 있잖아요. 그런 필통 철제 필통 같은 거 아니요 왜 천으로 된 납작한 고양이 어, 납작한 뭐 호랑이 필통 고양이 필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납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건 필통인가 뭔가 하다가 보니까 그냥 필통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아 저거는 필통인가 뭔가. 어 저건 필통인가 저건 뭔가. 저건 지우개인가 뭔가 어. 이것처럼 지우개야 뭐야 어. 이런 것처럼 필통이야 응. 뭐야 하다가 필통이야. 그래서 필통이가 됐다고. 네. 그러면은 그 12마리 중에 그 트와이스가 멤버가 몇 명? 6명인가? 9명. 트와이스가 9명이에요? 네. 트와이스가 9명이에요? 멤버가 그렇게 많아요? 많아요. 그 이름을 다 알 수 있어요? 모모. 아, 모모도 트와이스예요? 모모도 그리고 트와이스지. 모모, 쯔위, 사나, 정연이, 사나. 나연이, 지효, 채영이, 정연이 아까 했어요? 다연이. 다연이. 정말 많네요. 네. 한 명 생각이 안 나요. 진짜 많구나. 저는 한 5명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9명이나 됐고 네. 소녀시대 정도로 네. 많네요, 사람이. 그래서 그럼 12마리 중에 9마리를 네. 김영 트와이스라고 이름을 짓고 네. 나머지 3마리가 그중에 필통이? 아니요. 그럼 그 3마리는 뭘로 지었어요? 3마리는 그냥 며칠 오다가 많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름을 못 지어줬죠. 그랬군요. 네. 제가 그럼 다른 질문을 좀 할게요. 네. 사실은 제가 이 인스타 질문을 제 인터뷰지에 담아오는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담아오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바로 즉석에서 읽느라 네. 지금 사실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정장님도 얘가 이거 왜 핸드폰을 보면서 하고 있냐 하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저도 당황스럽네요. 네. 그래서 제가 즉석에서 저도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내끼리 님도 남겨주셨어요. 아 그냥 귀엽네요. 네. 네? 감탄사인가요? 감탄사를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레몬망고님이 남겨주셨는데 네. 많은 치즈냥들이 브릭스 제주 마당을 거쳐갔는데 그중 기억에 유난히 남는 양이 있거나 좋은 인연을 만나 입양간 아이, 대를 이어 찾아온 아이 등등 사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기억에 남는 친구들은 그때 저희가 김영 치즈마을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을 때 정말 치즈 고양이만 9마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창문을 열면 밖에 정말 치즈 밭처럼 치즈 9마리가 다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그랬던 거 생각나고요. 그리고 입양간 친구들은 지금 다 잘 지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고양이들이 카페에 많이 찾아오니까 주변 이웃들이랑 반응이 어떤지 힘든 점이 없는지 라고도 물으셨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히 이 동네는 제가 고양이 밥 주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아, 진짜 다행이다. 네. 그냥 오히려 얘는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고 얘 필통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지나다니면서 필통아! 이러면서 이름 부르면서 지나가시는 할머님도 계시고요. 어이쿠. 네. 그래서 저희 동네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분 참 질문 많이 해주시는 분인데 네. 줄리 GM 문희님이세요. 네.
대학을 앞둔 애기 가지와 달리 다른 애들이랑 이제 활동성이 차이가 나니까 집에서 채채남매랑 어떻게 지내는지.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랑 이제 놈이오니까 네. 어떻게 서열싸움이나 놀이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으셨어요. 애기랑 가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거의 침대 위에서만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채영이랑 채린이는 둘이 에너지가 맞아서 둘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많고요. 네. 그러면 송이 씨가 따로 이렇게 장난감으로 놀아주거나 네. 하지는 않아요? 카페에서는 하시잖아요. 네. 아니요. 놀아줘요. 방에서 놀아주면 애기랑 가지는 그냥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있고 채영이랑 채린이 둘이만 신나게 놀아요. 그럼 넷의 서열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넷의 서열이 있다면 가지가 1등. 그 다음에 채영이가 2등. 채영이가? 네. 아, 맞고 다닌다면서요. 채린이가 3등. 애기가 4등. 에? 애기가 어떻게 4등이 됐어? 애기는 어딜 언제나 언제나 꼴찌였어요. 소열이 꼴찌라는 거는 뭐 밥을 좀 못 먹는다든지 때리면 맞고 있다든지 그런 거예요? 때리면 맞는 거는 네, 물론이고요. 네. 아니, 애들이 이렇게 노묘를 때려 대는 거야? 근데 그 친구는 원래 캐릭터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이 짠하시겠어요. 네. 짠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 서열에는 관여하지 않으세요? 아, 채영이가 애기나 가지한테 까불면 제가 제재를 하고요. 그거 말고는 냅두시는 걸로 네, 너희들끼리 먹... 알아서 해결해라. 밥은 다 똑같은 시간에 네, 같이 주고 같이 주고 물은 다 같이 먹고 아까도 뭐 서열 할 때는 끼어들지 않고 하는 게 좋다고 믿으시니까 네. 그렇게 키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질문보다는 와 채영이 팬이에요. 와, 애기 가지, 채영, 채린, 필탄 커플, 뭐, 막,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드디어, 브릭스 재준 양이 나온다. 뭐, 시리도 이렇게 반가워 하면서. 네. 왜 이렇게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작 질문은 안 남겨주시고, 와! 뭐, 이런 감탄사를 잔뜩, 너무 귀엽네요. 뭐, 이런 거 남겨주셨어요. 그래도 질문을 잘 해서 들어봤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니나기, 공통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고양이와 함께 사는 분들에게는 양육할 때 좀 도움을 받은 책을 추천받고 있어요. 홍희 씨는 어떤 책을 보고 도움을 좀 받았을까요? 제가 고양이를 키울 때만 해도 그때가 2002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도움받았던 책이라면 저는 고양이 백과사전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지금처럼 다양한 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양육할 때 도움을 받은 책보다는 그냥 제가 서적 중에서 재미있게 읽은 책을 좀 추천하고 좋아요. 싶은데 네. 그 그레이스 제이 작가님의 호찌냥찌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초식 호랑이 호찌하고 7마리 고양이하고 같이 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고 나면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책이에요. 호찌냥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네. 사실은 애들 자랑을 별로 못했어요. 채린이 자랑도 별로 못했고 채영이 자랑도 별로 못했고 네. 애들 자랑 좀 해봅시다. 네, 저희 일단 애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애기는 사교성이 정말 뛰어나요. 서열 4위인 애기? 네. 고양이계에서는 그렇지만 정말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정말 막 10년 절친처럼 그렇게 무릎에 올라가서 애교를 부릴 수 있고 그 정도로 애교가 많은 그런 아이고요. 그리고 둘째 가지는 저희 턱시도를 굉장히 멋있게 차려입은 아이인데 이 친구는 자기관리가 굉장히 철저해요. 그래서 예전에 애니멀 커뮤니케이터한테 그 가지랑 대화를 신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밥을 너무 안 먹어서 왜 이렇게 밥을 안 먹냐 이거 좀 물어봐 달라고 했더니 자기 몸매 관리하느라고 밥을 먹지 않는다. 어머 의외다. 네, 네. 그리고는 저한테 요즘에 연애 안 하냐 너는 왜 몸매 관리를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대요.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네 그런 대답을 들은 적이 있죠. 굉장히 냉철한 친구예요. 우리 둘째 가지 같은 경우는. 애니멀 커뮤니터가 막 그냥 아무런 말을 한 거 아닌가요? 아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진짜예요. 어떤 정보를 줬길래 그런 말이 나오지?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요. 사진만 보여주면 그 아이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네. 그래서 자기 관리를 그 후에 좀 하셨나요? 실패했죠. 그래요. 그리고 또. 네. 그래서 저희 가지는 그런
멋있는 고양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채영이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굉장히 평범한 치즈 고양이거든요. 얘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지? 왜 이렇게 좋아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보시는 분들마다 다 너무 잘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채영이한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잘생긴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꾸 잘생겼다고 하는 게 왜 원빈이 원빈 아버지가 원빈한테 자기 연예인 한다 그랬더니 너같이 생긴 얼굴은 시내에 가면 깔렸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채영이도 약간 그런 얼굴이 아닌가. 내가 봤을 때는 저 얼굴 너무 흔한데. 너무 흔한데. 다른 사람 막 추앙하니까. 네. 추앙? 네. 연예인으로 했을 때는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아, 연예인 모두 닮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별로 안 잘생겼는데. 그냥 남자고. 네. 그냥 예의상. 네. 우리 사장님이 아니에요. 하는 거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잘생겼어요 하고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아니요. 엄맨 아버지랑 다른데? 너무 잘생겼다고. 그냥 사장님이 하니까 그냥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뭐 할 말이 없는, 마음이 안 드신가 봐요. 체린이는 체린이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체린이 이제 한 살 지났어요. 이제 돌 지났어요. 아이고 애기네. 체린이는 정말 누가 봐도 너무 너무 예쁘고요. 진짜 예쁘게 생겼죠.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그 털이 약간 장모여가지고, 예, 네, 약간 복실복실해서 그냥 일반 코숏처럼 생기지는 않았어요. 너무 예쁘던데. 네. 그리고 너무 청순해가지고 맨날 저를 잊어버려요. 너무 매일매일 새롭고 아이를 바라보는데. 네, 신기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체린이를 그런데 어떻게 그냥 납치하듯이 데리고 온 건가요, 체린이는? 네, 납치했어요. 너무 예뻐서? 네. 걔를 입양 보낼 생각 안 하고? 네.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쁘다고 자꾸 하면서 체린이가 마당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사람들이 쟤 너무 예쁘게 생겼다고 주머니에 있다가 나갈 때 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죠, 저는. 내가 이미 찜해놓은 아이인데 사람들이 자꾸 호시탐탐 노리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납치를 했죠. 왜 찜을 해놓으셨죠? 세 마리까지도 드리기 힘들었는데 네 마리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디를 닮았고 한눈에 반했고 그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그래도 세 마리하고 또 네 마리 때는 또 약간 갈등을 하셨을 거예요. 세 마리는 사실은 잔디도 세 마리였기 때문에 네. 채영이는 그 자리가 세 마리가 됐다면 네 마리는 키워본 적이 없는 숫자잖아요. 아 근데 제가 애기까지 잔디 세 마리를 키웠을 때 아 이게 정말 행복이구나 이게 완벽한 가족이구나라고 느꼈어요. 세 마리일 때. 네, 세 마리일 때. 그래서 채영이가 왔을 때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전개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끼리 친해지질 않으니까 그 행복을 다시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체린이는 여자아이고 잔디랑 같은 그런 환경에 있는 친구였으니까 이 친구를 들이면 다시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까먹어서 네. 그 완벽한 행복은 네. 아직 느끼지 못하신 건가요? 네, 아직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행복하게 그럼요. 네, 네 마리가 주는 또 각자의 행복이 있죠. 네. 자랑을 더 하실 게 있으면 더 하세요. 자랑 뭐 잘하는 장기라든지. 장기? 그게 또 하고 나면은 또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채영이가 퇴근할 때 저한테 안아달라고 하는 그 포즈가 있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쭉 뻗으면서 저한테 애기처럼 안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기는 고양이가 몇 안 되더라고요. 네, 개들이나 그렇게 네. 잘하지 고양이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이 있는데 그걸 참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보여드릴 수 없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안기는 영상? 네. 보너스 영상을 주시면은 그건 뭐 올릴 수 있으니까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체린이는 이게 트와이스 이름도 아닌 것 같고 체린이는 이름이 왜 체린이에요? 체린이는 CL의 체린입니다. 아. 네. CL의 체린. 네. 2NE1. 네. 2NE1도 좋아하셔서? 네, 좋아하셔가지고. 아, 네. 그랬군요. 네. 그래서 체린이구나. 네. 근데 마치 채영, 체린 하니까, 그냥 한 가족의 이름 같아서 좋아요. 네. 아이돌을 좋아해서 또 이름을 그렇게 따오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자랑은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네. 그럼 저희 또 다른 공식 질문을 드릴게요. 네. 반려동물에 필요한 세 가지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신박한 걸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이미 다 나와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냥 아이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르지 않는 지갑. 그리고 집사의 건강한 몸과 정신. 네. 집사가 건강해야 돼요. 맞아요.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집사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이들 돌보는 일도 쉽지 않고 아이들 돌보는 일이 생각보다 정말 하루 에너지가 되게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규칙적으로 살게 만드는 맞아요.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내가 문 닫으면 끝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문을 닫고 오늘 쉬고 싶다, 늘어주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있으면 또 생활을 잘 꾸려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송이 씨에게 고향이란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떤 걸까요? 고향이란 그냥 제 인생 그 자체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도 고양이와 함께였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아마 고양이와 함께이지 않을까. 송이 씨 인생 그 자체. 네. 송이 씨한테 고양이를 빼면 송이 씨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개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없나요? 요즘에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한데 근데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은 또 하시네요. 전혀 저는 아예 1도 생각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제주도에 워낙 강아지들이 강아지든 개든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보고 있으면 걔네들도 되게 예쁘거든요. 예쁘죠. 네. 우리 호삼이 되게 예뻐하셨잖아요. 네. 호삼이 예쁘죠. 저도 정말 1도 없었거든요. 고양이에 대한 생각이. 뭐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이 많았고 송이 씨도 그랬고 근데도 고양이에 대해서 정이 좀 그렇게 잘 안 갔어요. 근데 조금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도 길냥이들 이렇게 거두면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어서 뭐든지 장담할 수 없다. 아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송이 씨도 지금 저는 아예 안 한다고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좀 새로운 답변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 서로 장담하지 말고 송이 씨가 50, 60살에 개를 키우고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내가 고양이 키우고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그죠? 인생은 장담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안 울었어. 안 울었기 때문에 우리 대화카드 청취자한테 드리고 싶은데 안 울어서 좀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너에서. 네. 그럼 이제 영상 편지 쓰듯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마디씩 해주는 시간이 남았는데요. 네. 우리 잔디에게도 한마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기 네. 가지 잔디, 네. 채영, 채린이 이름을 부르고 준비해 오신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걸 적어왔습니다. 네.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첫째 아기, 아기야. 우리 첫째 아기는 다른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엄마가 자꾸만 다른 고양이 데리고 와서 많이 속상했지? 그래도 엄마는 우리 애기 어렸을 때 그 누구보다 아쉽지 않게 애기한테 많은 사랑을 줬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엄마랑 행복하자. 그리고 가지야, 우리 듬직한 가지는 처음에는 엄마를 피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서로를 많이 의지하고 기대는 사이가 됐잖아. 우리 가지가 엄마를 초롱초롱한 눈으로 쳐다볼 때면 엄마는 우주를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마음이 벅차. 그래서 엄마 옆에서 힘이 돼줘서 정말 고맙고 우리 가지도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엄마랑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리고 잔디야, 우리 씩씩하고 천사 같은 잔디야. 잔디가 다시 천사가 돼서 떠나고 엄마가 힘들까봐 자꾸 고양이 보내주는 거 다 알고 있어. 어떨 때는 12마리까지 보내줬었잖아. 그래서 덕분에 엄마는 고양이 친구들하고 외롭지 않게 잘 보냈어.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맙고 우리 잔디하고 이렇게 빨리 헤어질 줄 알았으면 엄마가 조금 더 많이 표현하고 사랑해줬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다음에 만나면 엄마가 지금 못해준 것까지 모아서 많이 사랑해줄게.
그리고 우리 채영이는 엄마가 키운 고양이 중에 정치가 제일 큰데 체력이 제일 약하잖아. 얼마 전에는 코피도 흘려가지고 엄마가 걱정을 정말 정말 많이 했어. 앞으로 엄마랑 10년도 넘게 더 같이 살아야 되니까 아프지 말고 체력 관리도 잘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딸 체리나, 우리 체린이는 아직도 내가 엄마인 줄 모르고 있겠지만 엄마는 엄마가 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러니까 얼마가 걸리든 엄마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 체린이 마음 열리면 그때 천천히 다가와주고 엄마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애기 가지 잔디 그리고 채영이 체린이 엄마한테 와줘서 정말 고맙고 많이 많이 사랑해. 네. 결국에는 오셨습니다. 분하다. 결국에는 우리 잔디 이야기를 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울 수밖에 없고 뭐 우는 게 당연한 거니까 세 개는 너무했고 두 개만 삽시다. 이게 카드가 싸진 않거든요. 두 개만 사는 걸로 제가 해드릴게요. 네, 그래요. 그래요. 오늘은 김영 치즈마을을 이끌면서 애기와 가지 그리고 채영이, 체린이와 함께 완벽한 행복을 꿈꾸는 송이 씨를 만나봤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주도에 오셨을 때 꼭 한번 브릭스 제주에 들려서 김영 치즈마을 고양이들도 만나시고 고양이 소풍과 또 송이 씨가 하는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송이 씨를 보내드리고 저는 또 댓글 읽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송이 씨, 우리는 브릭스 제주에서 별로 친하진 않지만 네. 제가 종종 찾아오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납시다. 우리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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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댓글 읽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10회는 나름 특집 넷기린이었죠. 10회는 넷기린이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즉각적인 댓글이 많았어요. 와, 넷기리다. 와, 넷기리 나왔다. 넷기리 너무 좋아요. 뭐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또 긴 댓글들도 남겨주셔서 그런 댓글은 소개를 해드리고 또 한 분을 추첨해서 판매동에서 후원해주시는 호흡으로 탐나생활 사인본을 드리겠습니다. 미스터 HH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넷끼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 킥은 수박? 사과? 먹는 소리일까요? 너무 야무집니다. 동물친과 함께 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과 하지만 얼마만큼 행복해 하시는지도 동시에 느껴졌어요. 너와 추는 춤 특히나 제목이 제일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3편도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릴게요 하셨습니다. 넷끼리가 사각거리면서 먹었던 것은 사과였습니다. 제가 또 동영상을 따로 올려드릴 거고요. 너와 추는 춤 3권을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양구 언니님께서도 남겨주셨어요. 니나기 10회 축하드려요. 또 핸드폰 용량 이 부분에서 빵 터졌어요. 저는 매일 저녁 강변으로 1시간 정도 걷기를 하는데 개와 함께 산책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개도 귀엽고 같이 하는 분들도 귀엽다고 느꼈는데 니나기를 들으면서 산책의 고충을 듣게 되는 기분이 들어 조금은 안쓰러워 보여요. 이번 편도 너무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하셨어요. 산책이 때론 힘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이 행복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되게 충만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강변을 걸으시는 분들도 사실은 뭐 보셨던 것처럼 행복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당냥 두 마리 돌보고 계신다고도 하셨는데 고양이 잘 돌보시기를 바라면서 또 10회 축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프리파크님께서도 남겨주셨어요. 두 분 캠이 아주 빵빵 터집니다. 걸으면서 들었는데 미친놈 소리 들으면 정도로 웃었어요. 사랑스러운 내끼리 내 가족 이야기 또 듣고 싶어요. 소금이네도 2탄 가면 안 될까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소금이네 걸 못 들은 줄 알고 소금이네 1편에 나왔어서 그거 들으시면 돼요 라고 했는데 알고 계신다고 1편도 들었는데 또 다시 2탄으로 모셔서 듣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이르니까 사실 시간이 좀 더 흐른 다음에 저희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101회가 되면 다시 1회 분을 모시고 2회 분을 다시 모시고 해서 200회로 가면은 뭐 다시 모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재밌는 생각도 해봅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이하이저스트님께서도 남겨주셨습니다. 책으로 들었던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들고 차분하면서도 신나는 방송이었어요. 역시 니나기, 랜선 이모가 내끼리 많이 좋아해 하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고백은 또 들으셨을 테니까 감사 인사드리고요.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또 그분들께도 감사를 드릴게요. 댓글을 정말 많이 남겨주셔서 일일이 지금 아이디를 다 체크하지 못할 만큼 제 인스타하고 팟빵에도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근데 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와 내끼리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정말 내끼리가 인기가 있구나. 인기 있는 친구들은 나온다고 하면은 다 그렇게 이름만 막 적고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편에서 호흡으로 탐나 생활 받으실 분은 프리파크 분께 드릴게요. 그리고 인스타 질문 남겨주셨던 분은 쿵쿵이네 그립토 레몬망고님께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는 제가 따로 연락을 해서 또 상품을 바로 보내드리면 좋은데 좀 모아서 보내드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도 이거 듣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선물은 계속 드리니까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편도 또 즐겁게 들으셨다면은 계속 구독과 좋아요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니나기 12회는 맹기린의 수산이라고 하시면 또 제주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하나와 이나편이 나갈 텐데요. 이분은 이렇게 저한테 직접 DM을 보내셔서 저희 애들 자랑하러 나가고 싶어요 하고 먼저 연락해 주신 분입니다. 얼마나 자랑할 게 많으면 직접 출연을 해 주신다고 했을지 저도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12편도 또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송이씨가 전해준 킥을 듣고 12회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또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다시 방송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추석을 새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안녕!